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남 광양에서 여러 작가들의 개성 넘치는 작품을 선보이는 드림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이소영 기자입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소녀는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평화로운 마을 은은한 색채의 판화는 지친 마음을 달랩니다. 지난 9일부터 관양 미담 갤러리에서는 가을 기획전 드림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러스트 류정은 판화 작가 양원정, 서양 화가 오승원, 유순, 정선영 등 역량 있는 지역 작가 5명이 모여 판화, 서양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18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그 주제를 잡았던 공존이란 타이틀이 있는데요. 다른 존재와 대자연과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공존이란 주제를 잡았었는데요. 제 그림들은 멸종 위기 동물에 있는 그런 기사를 보고 소재를 찾기도 했고, 제가 여행했던 그 곳들에 대해서 대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숲이라는 컨셉과 바다라는 컨셉, 그다음 정원이라는 컨셉으로 제 그림을 올한해 진행했었습니다. 저마다 다채로운 색깔과 다양한 소재로 소박하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작품들은 그동안 현실이 만만치 않던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작가들의 열정이 작품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개성 넘치는 작품들로 문화예술의 새로운 향기를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